우리가 이제 조세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그 1번 문제 있죠. 거기 보면은 3번에 양도세 동결 효과라고 나와 있죠. 양도세의 중간은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양도세가 중과세가 되는 시점에서는 주택을 지금 매각을 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거래를 뒤로 미루겠죠. 그럼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겠죠. 거꾸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해요. 그걸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한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셔서 문제 4번 있죠. 4번에 가면은, 자, 4번 지문에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라고 있죠. 137페이지 상단에. 그죠? 내가 볼 때는 여사님이 옆에 있어야 박진혜가 찾는 것도 찾는 거예요. 그죠? 있어갖고. 거기 보면, 자, 이게 뭐라 하냐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라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아까 표현하고 반대죠. 근데 거기 5번 문제 갔더니 3번 지문에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돼서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고 해놨죠.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번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양도세의 동결 효과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출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죠? 용어상에서. 그리고 다시 이제 1번 문제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 있죠.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부담하느냐 여부 있죠.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부담해요? 뭐? 우리가 탄소비대라고 그랬죠.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요.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1번 문제에 4번 지문을 가면 조세 부과는 수요자하고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되죠. 근데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탄소 비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5번에 가면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고요. 조세 회피하고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절세하고 조세 회피 있죠? 조세 회피는 불법은 아닌 거예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세금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행위니까 탈세가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답으로 유도가 됐던 거고요. 그런데 5번 같은 경우는 이때 한 번만 답으로 유도한 거고요. 3번하고 4번 같은 지문은 계속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논리는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면 부동산 관련 조세 중에서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거는 3번의 종부세예요. 이 정부 들어가지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보유세예요. 그래서 여기 보유세의 종합 종부세가 나온 다음에요.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문제 3번에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근데 보유 단계의 조세 있죠. 기업과 니은. 그래서 국세가 종부세. 그다음에 지방세가 재산세예요. 그리고 처분 단계에서 부과되는 게 양도소득세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무슨 세에 대해서? 보유세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보유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헨리 조지의 논리 있죠. 예, 헨리 조지는 토지세 하나만 부과하자고 주장했잖아요.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예? 자, 거기 보시면 4번에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거기 5번 지문에 가면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 있죠.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죠? 자, 토지 공급 곡선에 대한 기울기가 수직선이네 있죠? 네, 얘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응?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건? 응?
다음 주에는 우리 여사님이 팔임을 좀 길러 오셔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제 이름 대고 한 세 번씩만 꼬집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때리라고는 좀 뭐하고.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요. 가격이 변할 때, 그쵸?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수직선으로. 그쵸? 만약에 100평방미터의 토지가 있을 때 이게 가격이잖아요. 이게 양이잖아요. 여기 만약에 이 가격이 1,000원에서 얘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이 양은 불변해요. 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이 양은 불변인 거예요. 가격이 변할 때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걸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조세를 부과하죠. 그렇더라도 수요자에게 전가시킬 수가 없어요. 수요자에게 전가를 시키려고 그러면 이 가격을 올려야 돼요. 올리려고 그러면 이 양을 줄여야 돼요. 근데 양이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세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줄어들지 않으니까 자원배분의 왜곡도 초래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부과하는 조세는?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는. 그래서 헨리 조지는 토지세만 부과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배분의 왜곡도 초래하지 않고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정도는 예,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문제 5번을 가시면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을 때 2번에 보면 헨리 조지 있죠.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징세할 때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통장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6번 같은 경우는 틀린 건 이제 1번이죠. 토지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겠죠. 용도에 따라 차등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5번에 가면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때 있죠.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공공임대주택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임차자에게는 대체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를 많이 올리면 그쪽으로 주거이동이 발생할 테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7번에 주택 구입에 따른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거 물어봤었죠. 요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린 건데 아까 조세 전가와 기착을 보면은 탄소비대 논리 얘기했었죠. 거기 보시는 대로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죠. 그럼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요? 공급자 부담이. 이번에 가면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죠. 그럼 누가 더 세금 많이 부담해요? 수요자가. 그거 준 다음에 우리가 조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 얘기했었죠. 1,0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이 100일 때요. 정부가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요. 그러면 공급자는 요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시키려고 그러면 이 세금을 가격에 반영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시장에 공급되는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죠? 그러면 시장에 공급되는 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어들죠. 그러면서 가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한다고요. 그러면 소비자는 이전에 1,000원 주고 소비했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지금은 자기가 지불하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높아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공급자는 원래 1,000원 받고 팔아서 자기의 수입으로 가져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 세금을 부담하는 거예요? 100원. 그러면 1,050원을 받고 팔아서 공급자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 있죠. 그건 95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요 950원이라는 게 요게 시장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라 이게 공급자 수입을 나타내는 거예요. 공급자 수입은 전체 시장 가격 있죠. 가격에서 세금을 뺀 거예요. 요게 그러면 공급자의 수입은 이전보다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3번 지문에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니까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는 얘기죠. 또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니까 생산자 잉여도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답을 5번을 준 거예요.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의 귀속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세금의 부담이 커지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는데 경제적 순손실은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를 줄어들게 하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 경제적 순손실은요,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에 의해서 발생을 해요. 그죠?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 드렸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왜 아이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못 가죠? 그럼 아이를 돌보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럴 때 A가 있을 때요, 자, 이 아이 돌봄이 아르바이트라는 사람은요, 자기는 한 달에 80만 원만 받아도 그 알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100만 원 준대요. 그러면 아이 돌봄이 아르바이트라는 사람은 이만큼의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또 아이 돌봄이 서비스를 의뢰하고 싶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120만 원까지도 줄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알바비로 100만 원만 주면 된대요. 그러면 그걸 의뢰하는 사람도 이 크기만큼은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서 사회적인 총이윤은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비자도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 공급하는 사람도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정부가 각각 아르바이트라는 사람과 아르바이트를 의뢰하는 사람에게 각각 30만 원씩의 세금을 부과시키겠대요. 그러면 알바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30만 원의 세금은 부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고, 다만 시장에서의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이 돼서 한 20만 원 더 벌고 있는 건데, 30만 원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정상적인 근로를 통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돌봄이 서비스를 그만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벌어들인 소득에 기준했을 때 최대 120까지는 지불할 수 있는데, 100만 원에 거래돼가지고 그나마 싸게 이용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30만 원 세금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윤이 없어지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결국은 아이 돌봄이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로 인해서 경제적 후생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다고요. 근데 요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는 공급이 탄력적일 때 커진다, 비탄력적일 때 커진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어? 그 비를 빼고 이게 뭐? 탄력적일 때 커지니까. 탄력적일 때. 거기까지 시험에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어디서 한번 했냐면요, 경제에서 한번 했었어요. 기억은 안 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론을 가시는 거예요. 예, 요 투자이론은 용어의 정의를 잘 해주시면은 이론으로 나온 거는 웬만하면 맞출 수 있어요. 여기서.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번이에요.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 제도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 배우셨죠? 이걸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고 그래요. 또는 얘를 부채 조달 효과라는 거죠. 여기서 이 지렛대 효과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거 두 가지가 지렛대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안고 들어가나 융자를 안고 들어가는 경우 있죠. 예, 그게 다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갭 투자 얘기하기도 그랬던 거예요. 그죠?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틀린 거는 5번이에요. 자, 이 부동산에 관련된 위험이 있죠. 예, 위험은 어떤 게 있어요? 하긴 뭐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쨌든 뭐라도 나온다는 게 또 기특하다고 봐야겠지. 예.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우리가 일단 뭐를 알아야 되냐면 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위험은 뭐를 위험이라고 그러냐면 투자자가 예상했던 수익하고요 실제로 발생한 수익이 서로 달라지는 걸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죠? 내가 투자를 할 때는 투자자라는 게
미래 수익하고요. 현재 지출을 교환하는 거를 우리가 투자라고 그래요. 근데 현재는 확실하잖아요. 근데 미래는 어때요?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투자를 할 때 뭐를 감수하고 들어가냐면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는 위험 자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위험을 감안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위험을 감안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내가 예상했던 수익과 실제로 발생했던 결과가 달라지게 될 때 그렇게 만들어주는 위험이 어떤 애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종류를 보게 되면 사업위험, 금융위험, 인플레이위험, 또는 법적위험, 또는 유동성위험 이런 것들이 투자자가 기대했던 것도 있죠. 투자자가 예상했던 수익하고 실제로 발생한 결과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작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걸 위험이라는 거예요. 현대 부동산 투자 이론에서는 예상 수익과 실현 수익의 차이는 다 위험으로 보는 거예요. 이 차이를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 위험이에요. 그죠?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죠. 지금 코로나19 사태 같이. 근데 이런 거는 투자자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이게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슨 위험이라고 한다. 사업 위험. 그 다음에 금융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내 돈만 갖고 투자하기가 자금이 부족해요. 그럼 일부를 차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차입할 수 있잖아요. 차입을 하게 되면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금융위험이. 갚아야 되니까. 대신에 무슨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렛대 효과도. 그러니까 돈은 안 빌렸으면 금융위험도 없고 지렛대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이라고 있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인플레가 더 커지죠. 물가가.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내가 생각한 수익률이 발생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익률은 내가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 다음에 정부의 규제 있죠. 대출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시장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자의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유동성 위험은 뭐 얘기했어요? 유동성 위험은.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아, 주식이 있고 부동산이 있죠. 그죠? 어느 게 현금 하는 게 빨라요. 자, 근데 만약에 5억짜리 부동산 있죠? 이거 100만 원에 내다 팔면 바로 빨리 팔리겠죠? 이게 유동성 위험이에요. 부동산은 고가의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 하려고 그러면 많은 재산상의 가치 손실을 감수해야 돼요. 그게 유동성 위험이라는 거예요. 보유 자산을 현금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부동산은 내가 보유한 부동산을 현금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일반 상품보다. 그래서 1번에서는 5번이 틀린 거예요. 5번을 보시면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해서 단기간에 현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투자 재원의 일부인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금리 상승기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때 이걸 무슨 위험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금융위험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위험이라는 건 돈을 차입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차입을 하면 이걸 감수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물어봤어요. 그죠? 예. 여기 보시면, 예. 2번에 보면 부채의 비율이 크면 지분 수익률이 커질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부담에 대한 위험도 커진다라고 해놨죠. 그게 금융위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유동성 위험 나오죠. 대상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라고 줬잖아요. 근데 1번에 보면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될 때 있죠. 대출자는 변동이자율과 고정이자율 중에서 뭘로 대출하는 걸 선호하겠어요? 변동으로. 그래야지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인플레이 위험을 또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밑에 4번을 가면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고르라고 그랬죠. 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을 우리가 사업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억은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1번하고 4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 니은을 봤더니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진다고 그랬죠. 높아지죠. 그럼 니은이 들어가면 틀리죠. 그럼 답이 1번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효율적 프론트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다라고 해놨죠. 자, 효율적 전선의 기울기는 어떤 기울기를 가져요? 효율적 전선의 기울기. 응? 수평, 수직, 우하향, 우상향, 뭐 변화가 없다. 어떤 기울기 가져요? 네 가지 중에. 4번이 답이에요. 우상향. 아니 이거 기억 안 나나요? 이거? 여기 수익률이고 여기가 위험이에요. 응? 자 여기 만약에 표준 편차가 2%예요. 그죠? 요 위험 하에서는 여기가 최대 수익률 올릴 수 있어요. 2점 이상에서는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더 큰 수익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거예요. 네? 이거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보면 체계적 위험이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죠.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제거할 수 없죠. 그렇죠. 네. 리을이 그거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5번에 가면은 재무 레버리지 효과 나와 있죠. 예. 자, 레버리지 효과를 우리가 측정할 때 지난번에 얘기했었어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 있죠. 이거는 종합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으면 정의 레버리지가 나와요. 계산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5번에 보면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죠. 근데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감소한다라면 틀리죠. 그렇죠. 부채 빌려 쓴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금리가 상승하면은 갚아야 될 원리금의 규모가 더 커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거 틀리게 구성해 준 거고요. 뒤에 가면은 6번에 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고 해놨죠. 예. 요거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구할 때 보면요. 예, 종합 수익률이 있고 얘를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 그랬을 때요. 얘는 총 투자액분의 순 영업 소득의 크기로 구해 줘요. 이게 종합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순 영업 소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소득 이득하고 무슨 이득? 요거는 이제 임대 수익이고 요건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분 수익률 있죠? 지분 수익률을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지분 투자액이죠.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의 크기로 구하는데요. 이 지분 수익은 순영업소득에서 이게 저당 수익이라고 그래요. 저당 수익이 뭐냐면 이자예요. 이거 빼면은 지분 수익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하면 되냐면 구성은 이거예요. 종합수익 있죠. 종합수익이 순영업소득이에요. 순영업소득에서 저당 수익이 있죠. 저당 수익이 뭐냐면 이자라고요. 얘를 빼주면 이게 지분 수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분 투자액이 있죠. 예, 이거 대입하면 바로 지분 수익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6번 있죠. 6번에 가면 일단 순영업소득을 구해보세요. 얼마요? 순영업소득.
2000이잖아요. 근데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순영업소득 2000이죠. 여기서 저당수익 이자 빼주면 되죠. 얼마 빌렸어요? 2억 빌렸잖아요. 이자율 몇 프로로? 2억에 6%면 2000에서 1200 빼면 800 나오잖아요.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야? 1억에 800이면요. 몇 프로? 8%. 걔가 답이에요. 그렇죠? 네. 거의 이거 계산기 쓸 게 없잖아요. 암산 수준으로 준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7번 문제 있죠.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경우와 빌려 쓰지 않은 경우 있죠. 예, 그때 자기 자본 수익률을 물어봤어요. 그죠? 기업은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죠. 거기 보면 기간 초에 부동산 가격이 얼마예요?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근데 1년간 가격 상승률이 몇 프로예요? 2%. 그러면 10억에 2%니까 2천이겠죠. 두 개 합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총 종합수익률 있죠. 종합수익률이 10억에 5천이니까 5%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 몇 프로겠어요? 자기 자본 수익률도 5%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순영업소득에서 저당 수익이 이자라고 그랬죠. 이거 빼면은 지분 수익이 된다고 그랬죠. 지금 순영업소득에 보면은 운영 수익하고 같이 상승했다는 그 계산서니까 얘가 5천이죠. 그렇잖아요. 여긴 지금 이게 없잖아요. 기억의 조건은 융자를 받지 않았을 때예요. 융자를 받지 않았을 때는 종합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의 크기가 같아요. 이 돈을 다 내 돈으로만 투자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때는 5%란 말이에요. 근데 돈을 빌렸었죠. 빌렸었을 때 몇 프로를 빌렸었대요? 50%. 그러면 5억은 빌려 쓴 거고 5억은 내 돈으로 투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순영업소득이 얼마였어요? 5천. 그러면 이번에 돈을 빌렸으면은 저당 수익을 빼줘야 되죠. 5억을 빌린 거죠. 이자율 몇 프로로? 이자율. 이자율 몇 프로예요? 4%잖아요. 5억에 4%면 5천에서 2천 빼면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야? 5억이잖아요. 5억에 3천이면 몇 프로? 6%잖아요. 그러니까 빌려 쓰지 않았을 때는 5%, 빌렸을 때는 6%예요. 그렇죠? 요게 익숙해지면요.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이거 계산할 때 계산기를 써야 될 요건이 없다고요. 익숙해지면은 암산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8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을 물어봤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뒤에 보시면 문제 9번이 있죠. 9번은 제목이 수익과 수익률에 대한 내용이고요. 10번은 수익과 위험에 대한 거, 11번은 위험과 수익에 대한 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제목이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용을 또 한번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비례 관계. 그게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질수록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예요. 걔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1번 지문에 보시면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추구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기울게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주어져 있을 때 동일한 위험이 증가했을 때 이런 기울기가 있고요. 이런 기울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질 때 거기에 대한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데 위험 회피적인 애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높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은 크지만 거기에 반드시 높은 대가가 발생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아요. 복권 사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꽝될 확률이 크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투자할 수는 없죠. 망해도 그만, 수익이 나와도 그만 이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위험에 대한 뭐가 주어져야 돼요. 대가가. 그렇지 않으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부동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위험 추구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돼요. 그리고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하죠. 뭐가 클때 투자해요? 요구를 빼고 기대 수익률이 클 때. 야, 이게 뭐 편안한 표정으로 요구 그러니까는 야, 모르는 사람은 깜빡 넘어가겠네. 에? 자, 한번 이렇게 자,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부동산이 있는데 10억을 투자하면 1억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대요. 그러면 10억 대비 1억이면 이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몇 프로라는 거예요? 10%야. 그런데 A라는 사람은 현재 5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5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3억은 다른 곳에 투자해가지고 5%의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2억은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을 불입했어요. 그래서 역시 5%에 대한 이자 수익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럼 3억에 5%면 얼마예요? 1,500만 원 나오겠죠? 2억에 5%면 1,0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재 5억이라는 자산을 운영해가지고 3,500만 원의 뭐를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을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재 5억을 기준으로 한7%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5, 7에 35니까. 근데 누가 권유하는 거예요? 여기다 투자하지 않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현재 내가 여기다 투자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올릴 수 있는 이 수익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추가적으로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왜? 10억이 필요한데 5억밖에 없잖아요. 그럼 5억을 융자를 또 받아야 돼요. 그죠? 5억에 대한 융자가 얼마냐면 8%래요. 그럼 이 사람은 4천 있죠? 4천만 원의 이자를 또 추가로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5억하고 5억 합쳐서 얼마 투자하면? 10억을 투자하면 3,500, 4천 합하면 얼마예요? 7,500이죠? 그러면 최소한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7.5%의 수익률은 남아야 돼요. 여기서. 그런데 이 사업에서는 이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내가 감수하는 위험의 이상. 그럼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뭐 하는 거예요?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할 때는 뭐가 커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만약에 여기서 10% 나오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건 7.5%인데 7%의 수익밖에는 기대할 수 없으면 난 여기다 투자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이상의 수익을 내가 얻을 수가 없잖아요.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일이 없잖아요. 그거는 항상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할 때는 뭐가 컸을 때? 예, 기대 수익률이 컸을 때.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네, 3번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뭐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얘가 얘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투자가 채택이 되고요. 얘가 얘보다 작죠. 그러면 투자가 기각이 돼요. 그러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커지면서 균형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기대 수익률이 얘보다 커지죠. 예, 그럴 때는 반대로 이 기대 수익률이 작아지면서 다시 균형 상태로 가요. 그죠? 이거를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이거?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나중에 잘 모르겠으면 박진 자수해야 돼. 자수해서 물어봐서 일단 여사님한테 물어보라고. 아신다 그랬으니까. 물어봐서 설명을 들어서 납득이 되면 넘어가는 거야. 안 되면 그러면 들고 와서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응? 이거 절대로 둘이서 합의 보면 안 돼요. 둘이 서로 잘 모르겠는데 서로 얼굴 쓱 쳐다본 다음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겠지? 이러면서 서로 합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문제 9번 있죠? 그쵸? 예, 거기 보면 3번에 이렇게 또 나오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작으면 투자안이 채택이 된다. 그래요, 안 그래요? 틀리겠죠? 근데 그 밑에 문제 10번 있죠? 10번에 갔더니 1번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클때 투자안이 채택이 된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 끊임없이 이 표현이 계속 들어오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9번에 1번 지문을 가면 요구 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률이 아니라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최소한 요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얘기한 그 투자자는 최소한 7.5%의 수익률을 요구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고, 이거 내가 최소한 요구하는 수익률에 못 미치면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순영업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경비를 계산할 때 세금 반영하죠. 예, 재산세는 들어가는 거예요. 보유세니까. 그건 경비를 인정해줘요. 재산세 부담을 내가 왜 안겠어요? 임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내가 임대 부동산에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 영업을 할 때만큼은 보유세의 부담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임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경비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요건을 묶어서 주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패턴이 뭐냐면 10번이 있잖아요. 10번에 가게 되면, 자, 여러분 아까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에 했었죠. 예, 이런 게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제목을 달지 않고서도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문으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비체계적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은 단순히 분산 투자만 하면은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투자자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안지 않고 단순히 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 항공사 어렵죠. 근데 항공사가 이렇게 어려워질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H항공, L항공, K항공 이렇게 항공사에다가만 내가 만약 주식 투자했으면 난 지금 망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는 분산 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투자자가 일본은 항공사의 주식을 사고, 일본은 전자주를 사고, 일본은 예를 들어서 철강주를 사게 되면 여기가 침체기에 있더라도 나머지에서 발생하는 이 평균적인 수익을 가지고 전체적인 수익은 어떻게 돼요?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하려는 게 포트폴리오의 논리라고요. 그게 분산 투자의 논리라고. 그러니까 이 분산 투자를 해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게 위험이 무슨 위험이다? 이게 비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근로자의 파업이 있죠. 또는 최고 경영자의 교체 이런 것 있죠. 근로자의 파업이 나온 거는 여기서만 나오는 거지 모든 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한 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최고 경영자가 교체된 것도 여기만 교체된 거지 모든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교체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위험이 무슨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이니까 이건 한쪽으로 몰아서 투자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면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무위험률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 했었어요. 요구 수익률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구 수익률. 얘는 무위험률 플러스 뭐? 위험 할증률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요 무위험률 있죠? 이게 국공채 이자율 얘기예요.
국채 이자율.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기회비용이에요. 만약에 국채 이자를 2%를 줬죠. 그럼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국채에 투자하게 되면 나는 2%의 수익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를 포기하고 투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포기한 기회비용에 대한 대가로 얘는 계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은행에다가 국채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내가 감수하는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사업위험, 금융위험 이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역시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반영이 된 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시장에서 국채 이자율이 하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가 만약에 1.5% 떨어지면 내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위험률이 하락하면 얘도 줄어드는 거예요. 얘도 몇 프로로? 3.5%로 줄어드는 거라고요. 근데 얘가 상승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상승할 수도 있죠. 얘가 상승하면은 얘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두 번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10번에 3번에 보면 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니까 틀린 거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해보신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11번의 요건에서부터 또 이어서 해보시자고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할 때 용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시간 길게 가면서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이거 진도 빨리 나가려고 그러면 홀수 선택해서 쭉 가면 돼요. 다 풀지 않고 아니면 짝수로 선택해서 가든가. 그죠? 그러면 뭐 금방 끝날 수 있죠.